전 세계 진상들이여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두 클립의 태형님 에즈게 인사 박수입니다. 자, 글로벌 팬데믹 시국으로 유사 초상집이 되어버린 영화계에 그 와중에 우리가 직접 어벤져스가 되어 세상을 구하는 게임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한번 해봐야겠죠. 와, 정말 재밌겠다. 당장 86,600원을 주고 디럭스 에디션을 구매해야겠는걸.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어벤져스에 재미있는 게임에 비싸기까지 비싸잖아. 3일째 이건 실패할 수가 없어. 짜란. 자, 그렇다면 정말 무조건 재미있어야 하는 이 게임의 간단한 스토리 요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게임은 원래 리뷰를 안 하는데 이건 마블이니까 뭐. 더 칼렙! You're in the way. I'm sorry. This contest should only be for the real fans. What makes you think I'm not a real fan? You really think that the Avengers read your little story? Get out of here. And the whole world tell you to move. You plant yourself like a tree beside the river of truth. And you say no. You move. 어벤져스의 팬픽을 쓰는 것을 즐기며 코믹스의 대사를 줄줄이 외우는 등 말마따나 이 시대 진정한 어벤져스 덕후 카말라 칸. I'm guessing you're a Captain Marvel fan. She's off planet, but she would have liked to meet you. Sorry, you're Captain America. I'm Kamala. 그녀는 어벤져스가 개최한 행사장에서 슈퍼히어로 본인들을 직접 만나며 성덕으로서 거듭나고 모든 멤버들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VIP 발코니에서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Hello, San Francisco! Nice bag. 그런데 그때 갑작스레 들려오는 굉음 소리. Thor, Tony, check it out. At once. Try to keep up. 이에 아이언맨과 토르, 헐크, 블랙 위도우는 위험에 빠진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폭발 지점으로 향하게 되고. Cap, that ship's not ready for flight. Why is it moving? Someone's initiated the security protocols. The Chimera's autopilot has taken over. You'll need backup. We're heading back. Negative. Secure the bridge. Those weapons can't get into the city. Copy that. You're up, Bruce. 수없이 몰려오는 정체불명의 병사들과 이리저리 날파리마냥 날아다니던 태스크마스터까지 제압해가며 그렇게 모든 상황은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What's happening here? Damn it, they played us. Steve, can you hear me? Get the hell out of there! Screw this. 손쓸새 없이 터져버린 헬리캐리어. 내부에서 단독 작전을 수행하던 캡틴 아메리카는 그렇게 사망하고 맙니다. 5년 뒤 사람들은 이날을 A-Day라 칭하게 되고 당시 행사장에서 정체불명의 가스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은 초능력을 지닌 돌연변이로 변이 인휴먼이라 불리며 위험분자 취급을 받게 되죠. You so-called heroes transformed San Francisco into an infectious gas-filled quarantine zone. So I ask you again, Dr. Banner, do the Avengers pose a danger to society? Yes. 이는 주인공도 마찬가지. 온몸이 자유자재로 늘어나는 신체 변형 능력을 가지게 된 카말라. 그녀는 과거의 폭발 사고가 단순히 어벤져스의 실책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말라에게 전송된 출처를 알 수 없는 메시지. Where'd you guys go? There's gotta be a clue here somewhere. If you get it right, copy everything. We'll find you. Now we're talking. Password hint. First love. Oh my god, I'm in! The Chimera. This must be the reactor room security footage. Dr. Tarleton. You're supposed to be on the command deck. Oh, Cap. What's going on?
No way. Tarleton sealed him in? There's no malfunction. He killed Cap. Oh my god, he killed Cap. 눈앞에서 펼쳐지는 충격적인 광경. 그렇게 카말라는 입수한 영상을 갖고 이제는 자취를 감춘 어벤져스의 멤버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데, 자 과연 카말라는 뿔뿔이 흩어진 과거의 영웅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A-Day 당일 이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마블의 또 다른 어벤져스, 스퀘어 애닉스의 신작 게임 마블 어벤져스입니다. 게임 스토리에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장면이 존재합니다.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저는 스퀘어 애닉스랑 딱히 좋은 인연이 없어요. 그나마 제가 해본 이 회사의 게임은 타격감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서 튕겨져 나왔던 파판 14,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발매 전 커뮤니티에서 돌던 타격감이 없다는 이슈는 제 불신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지요. 다만 어찌되었든 어벤져스라는 간판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MCU 원년 멤버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무려 다섯 명이 참전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저는 기꺼이 발매 당일에 디럭스 에디션으로다가 그 내용물도 안 보고 바로 질러버렸습니다. 디럭스 혜택이 그냥 스킬 한 벌씩에 게임 빨리 해보기였으면은 내가 절대 안 샀을 것 같은데 개같은... 짜란... 에, 리뷰 시작합니다. 국내에서 마블이라는 브랜드가 대중화된 데에 1등 공신은 영화였습니다. 결국 어떤 종목이든 마블 이야기할 때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여러 커뮤니티에서 게임 내 캐릭터의 외형이 영화 속 배우들과 닮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지요. 다만 단순 그 이유로 이 게임을 거른다라고 단정하시는 건 조금 아쉬운 게, 이 게임은 생각 이상으로 MCU의 감성을 많이 가져온 게임이었어요. 당장의 캐릭터가 사용하는 스킬 모션 중에도 영화의 장면을 그대로 따온 것들이 수두룩하고, 와... 이거 뒤져! 스토리상 컷신이나 배경에서 MCU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들을 떠올릴 수 있는 여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그냥 막세? 나 또 어벤져스 1이야? 더불어 각 캐릭터들의 성우분들도 MCU 배우들의 어투를 일부 차용하고 있어서 마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외전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뭐 듣기로는 이후에 MCU 코스튬도 추가된다고 하니 이 부분에서 기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미리 결론부터 말하면 내가 마블을 진짜 너무 사랑한다 하시면 마블 뽕만으로도 충분히 재밌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게임 하면 우선 타격감 이슈가 있었습니다. 테스트 버전을 플레이한 유저들 사이에서 타격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고, 당시 영상으로 공개된 게임 플레이의 모습은 솔직히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베타 버전을 거쳐 이후 발매된 버전에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는지 실제 플레이할 때는 딱히 타격감이 나쁘다거나 하는 감상은 들지 않았어요. 이거는 라이브 중에도 많이들 동의하시더라고요. 정리하면 테스트 버전에서의 큰 잡음은 있었지만 정식 발매판에서는 타격감에 딱히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장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크나큰 단점은 아닌 것 같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타격감이 진짜 무진장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액션에서의 연계 플레이, 각 특성을 이용한 전투 시스템의 깊이가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스킬들이 그 구조를 공유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우선 멀티플레이를 권장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고, 모션도 각 캐릭터들의 특성을 잘 살렸다고 생각해요. 더불어 공중에서 콤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서 육성하고 연구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킬셋이 협동을 위해서 그 역할군이 나눠져 있었는데, 아이언맨과 블랙 위도우, 캡틴 아메리카는 딜러 겸 서포터, 토르는 홀딩과 딜러, 헐크는 탱커, 미즈 마블은 만능 유틸 캐릭터 등으로 멀티플레이 시 해야하는 플레이가 뚜렷했습니다. 다만 중심이 멀티플레이인 만큼 밸런스는 굉장히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특히 헐크, 얘는 어그로를 잡아주면서도 묵직하게 버티면서 강력한 공격을 넣는 캐릭터인데 사실상 육성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대부분 싱글플레이를 하게 되는 스토리 초반부에서는 진짜 바람 그 자체였습니다. 얘 헐크 아니야, 그냥 슈렉이에요. 아니 슈렉이 더 세겠다. 눈앞에 있는 몹들이 거의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는 슈퍼아머가 우리한테는 없기 때문에 뭐 묵직한 강공격 한번 해보려고 기를 모으고 있으면 저 멀리서 조만한 레이저가 날라와 그걸 이 근육덩어리 헐크가 맞아. 맞으면 어떻게 돼? 아코! 하고 바로 캔슬됩니다. 캔슬되면 어떻게? 또 후속 타 오지게 맞고 부활창 보고 있는 거예요. 거 뭐 레벨을 좀 올리고 하면 괜찮아진다는데 그걸 또 어느 세월에 다 키우고 앉았습니까? 그 시간에 날아다니면서 미사일 쏘면 되는데 그 헐크한테 슈퍼아머 좀 줘라! 아니면 뭐 실드 같은 거라도 주던가. 미친 게임 진짜. 이 게임에는 캐릭터마다 그리고 장비마다 다른 특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파밍할 수 있는 상자들은 맵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경우도 있고 간단한 퍼즐을 풀어 획득하거나 퀘스트를 수행하거나 혹은 진영 상점을 이용할 수도 있지요. 장비마다 가져오는 특성의 확률, 버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밍이 필요한 게임이에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공략법이라든지 고착화된 옵션 수치가 나오겠지만 입맛대로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한다는 느낌도 들었고 마스터리를 활용해 유동적으로 스킬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다만 장비에서의 옵션이 기껏 해봐야 수치의 조정이라거나 일시적인 버프, 디버프 정도에 그쳐서 동시에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아이언맨이 기술을 사용할 때 미사일이 몇 발 더 나간다든지 스킬 자체 혹은 외형이라도 바뀌는 형태가 된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아직 게임 발매 직후라서 그런지 특성의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데 어차피 파밍 게임이고 따로 인챈트도 할 수 없는 구조의 노가다성 짙은 게임이라면 그냥 목표치라도 정할 수 있도록 전체 특성 목록을 공개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여러분! 통제가 되지 않는 괴수 헐크를 잡기 위해 만들어진 역대급 거대 전투병기 헐크버스터가 걷는 소리를 소개합니다! 이상입니다. 스토리 자체는 그냥저냥 적당히 무난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나 주인공격인 미즈 마블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카말라가 여정을 막 시작하게 되는 초반부가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어벤져스 게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그런 구간은 아니에요. 거기에 튜토리얼 스토리에서 토르나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등 다채로운 캐릭터들을 경험하고 나서 한동안은 주로 단순 타격기만을 사용하는 헐크나 카말라를 플레이하게 되니 거의 피로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덧붙여서 구성도 구성이지만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은 다름 아닌 컷신의 연출인데 이게 정녕 명작이라 손꼽혔던 더 라스트 오브 어스의 시네마틱 애니메이터가 작업한 것이 맞는 건지 그냥 컷과 컷 사이가 툭툭 끊깁니다. 이게 맥이 끊기기만 하면 다행인데 그 전개까지 역대급으로 급하게 진행됩니다. 이런 히어로 게임에서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들어가는 점 하나가 바로 화려하고 퀄리티 높은 컷신인데도 불구하고 이 게임은 그 부분을 전혀 충족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2년 전 요맘때쯤에 나왔던 스파이더맨 게임이 이런데 아니 대체 너넨 뭔 낯짝으로 이런 거를 가... 짜란... 왜 두 번씩 나오는 거예요? 오호! 역대급으로 개쓰레기 같은 부분이에요. 차라리 팝하고 무료 버전을 돌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등신 같은 번역. 두 번 나오는 건 양반이고 아예 자막 자체가 누락된 구간이 수두룩한 더 등신 같은 검수. 아, 또 자막 안 나오는 거 봐. 또 이거 뭐 이제 엔딩 봤으니까 이제 뭐 자막 해줄 필요 없다 이거냐? 설정에서 꺼도 끊임없이 튀어나와서 0.5초 뒤의 상황을 스포일러 산통 다 깨고 그냥 강제적으로 지켜봐야만 하는 더 등신 같은 폐쇄 자막. 와마 3일째 코어템 또 떴네. 이게 가능이나 합니까? 인디게임도 요즘에 이렇게는 안 해요 개같은 거. 아니 진짜 번역기를 무료 버전으로 다 갖다 쓴 거예요? 왜 자막이 중간에 계속 끊깁니까? 뭐 글자 수에 제한이 있어요? 아 진짜 최고의 게임. 아니 도대체 뭔 정신으로 이런 자막을 오케이를 한 건지 모르겠어.
Where's the lab, Monica? You can reverse engineer Terrigen, sure, but it'll be catastrophic and you know. Pick up him to send us what he has on New York if you want to take a look. Meet me in the tech lab. On my way. 보고. 혹시 보고 싶으면 기술. 혹시 보고 싶으면 기술. 짜란. 우후! 역대급 쓰레기 두 번째! 최적화, 진짜 최악입니다. 버그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이 게임을 할 때 대부분 스트리밍을 켜놓고 진행했는데 주변에 몬스터가 다섯 마리 정도만 넘어가도 프레임이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이동 중 프레임 자체가 멈춰있는 건 기본 옵션이었고요. 타격음이 출력되지 않는 버그, 그래픽이 제대로 출력되지 않는 버그, 몬스터가 맵에 끼는 버그는 그냥 비일비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제 컴퓨터 사양이 모자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저보다 사양이 배가 좋은 스트리머분들도 비슷한 구간에서 프레임 저하가 일어나시더라고요. 아니 이 게임은 심지어 오픈월드형이 아닌 던전 입장 방식이고 그렇다고 그래픽이 엄청나게 좋은 편도 아니며 와중에 몬스터의 개수도 굉장히 단촐한 편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2020년에 대형 게임사가 이렇게까지 최적화가 떨어지는 게임을 내놨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게임의 모든 단점들의 시발점이 이 개같은 최적화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최적화가 시발점이었네. 에이 씨발. Just as from here. Not to worry. I will guide you to their signal jammers. What? 아. Up there. 이런다니까? 잠 봅시다. 어? 어? 저기 캡틴! 그... 이 뭐예요? 얼굴? 캡틴? 혹시 이거 못 잡고 있는 거니 혹시? 버그니 이거? 어! 극실버다! 극실버다! 플레이 타임의 중반부 대충 7시간에서 8시간까지는 마블뽕이 뇌를 지배합니다. 아니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어요. 헐크버스터가 이렇게 강림을 하는데. 와! 야! 와 뭐야 이거! 헐크버스터가 나온다고? 와! 야 미친! 야! 와! 갓겜! 갓겜! 야 얘들아 갓겜! 야 무조건 살아! 갓겜! 와 야! 그런데 이것들이 서서히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후반부부터는 여태 미묘하게 신경쓰였던 수많은 단점들, 이 기묘한 띠꺼움이 피부로 더 강하게 와닿기 시작해요. 어? 이상하다? 대체 왜 몹이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프레임 드랍이 미친듯이 날뛰는 거지? 어? 왜 몬스터는 항상 똑같은 놈들만 나오지? 어? 이 맵은 아까 전에도 나온 맵인데 또 나오네. 어? 이 때릴 맛 한 개도 안 나오는 엘리트 몬스터는 도대체 언제까지 나오는 거지? 앞서 전투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게임의 전투는 화가 치밀어 오르게 합니다. 이건 히어로 액션 게임이거든요. 우리는 개쩌는 능력을 가진 히어로들로 적당히 약한 애들 후드려 패고 싶은 거지. 힘겹게 얻어맞으면서 힐킷을 찾으러 다니면서 삶을 연명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고. 짜란. 아니 막말로 제가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건 아니지만 최적화에 완전히 실패한 개발사가 이게 몹을 늘리면 플레이에서 버벅거리니까 몹의 숫자를 최소화하고 거기에 온갖 개같은 요소를 때려 넣은 걸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킹리적 가심이요. 이게 아닐 수가 없어. 이 게임은 마치 어떻게 하면 플레이어들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몹을 배치하는 것이 아닌 무슨 자기네들 디펜스 게임 하듯이 어떻게 하면 우리 흑우들을 최대한 어렵고 답답하게 열받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사방에 뿌려든 것 같았습니다. 미친 게임. 짜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요. 그나마 액션 쾌감이란 걸 즐길 수 있는 근거리 쫄몹을 잡던 중에도 원거리 몹 때문에 모션이 끊겨서 바로 후드려 맞고 누워버린다고. 그런데 그 와중에 주변에 엘리트 몹이 있다? 예, 방법 없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원거리 근거리 슈퍼하머까지 다 가진 친구들이에요. 얘네가 어벤져스야 얘네가. 그냥 멀리서 원거리 공격으로 적당히 주변 정리해준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심지어 이런 엘리트 몹들은 따로 파괴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드 있는 거 까고 하루 종일 뚜까 패는 것밖에 없어요. 아, 근데 그건 그냥 님이 게임을 더럽게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난이도가 어려운 거랑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불합리한 거랑은 다르거든요. 후반부에 가면 급속도로 게임에 대한 집중도가 흐려집니다. 그냥 뭐 몹을 잡고 싶지가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타격감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때려봐야 몹들이 뭐 넘어지거나 경직이 일어나는 등의 별다른 리액션조차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묘하게도 이 게임에서는 콤보를 넣는 도중이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까딱하면 또 캔슬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체력은 또 더럽게 많아. 뭐 어쩌라고, 그냥 멀리서 짤짤이 쳐야지. 짜란. 그렇다고 맵이 다양해서 볼거리가 있는가? 미션이 다양한가?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멀티플레이에서는 분명 서로 다른 미션을 했는데 다 똑같은 미션을 한 느낌이었어요. 당초에 이 수많은 화려한 스킬들, 기깔나는 액션들 다 잘 만들어 놓고 왜 나머지는 다 개뼈다고 같이 해놨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런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마블의 팬이라면 이 게임은 결코 마냥 개쓰레기 똥망 게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또 아까운 게임이에요. 당장 극장에 찾아가기도 부담스러운 이 시국, 가장 직접적으로 마블 컨텐츠를 느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고, 저만 해도 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녹음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하러 갈 거거든요. 짜란.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재밌어요. 막 미사일 뿌슝빠슝, 방패가 팅팅팅, 헐크가 우와. 이 게임이 막 킹갓겜 잘 만들었다고도 결코 말할 수 없지만 팬들이 원하는 바인더리 내 요소들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단점이 너무나 명확했고 거기서 느껴지는 장점을 씹어먹을 정도의 존재감이 컸던 것 또한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초 멀티플레이와 캐릭터의 육성을 메인 컨텐츠로서 가져가고 있는 게임인 만큼 이후 추가적인 대규모 패치와 미리 공지한 바 있는 플레이어블 캐릭터의 추가, 그리고 블리자드 스타크래프트2의 협동전처럼 더 많은 종류의 미션들이 추가된다면 캐릭터라는 재료가 워낙에 뛰어난 게임이기 때문에 마블을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패치 좀 똑바로 해줘라, 이 스퀘어 닉스 개같은 거. 아, 이 DLC는 사지 마세요. 알람 설정.